고의 이깔반 미적분원 센수학 접선 질문 모음입니다. 691번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는 실수 a값과 관계없이 항상 두 점을 지난다. 그럼 a에 관한 무슨 식? a에 관한 무슨 식? 항등식. 그래서 a에 대해서 묻고 a가 아닌 걸로 묶으면 요 a 1차 계수가 뭐가 돼야 되고? 0. 여기는 뭐가 돼야 돼? y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a로 묶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아닌 걸 묶으면 x세제곱 플러스 2. 그래서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얼마? 0. 두 번째 식은 y는 x세제곱 플러스 2.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바로 나오죠? x는 뭐하고 뭐야? 0 또는 2죠, 2. 그러면 이걸 좌표로 써보자. x가 0일 때 y는 2. x가 2일 때 y는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값과 관계없이 항상 요 두 점을 지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 두 점을 지나요. 근데 요 두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뭐가 된대? 수직. 그러면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해서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 방향성 잡혀요. 그래서 저거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y 프라임은 3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 그래서 x가 0일 때의 f 프라임 x라고 하죠. f 프라임 0이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 얼마? 2a. x가 2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10b 마이너스 2a. 그래서 얘네 곱한 게 얼마? 마이너스 1. 수직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24a 플러스 1은 0. 그럼 모든 a 값들의 곱이니까 그냥 a 값들의 곱, a 값을 알파베타라고 하지 뭐. 마이너스 4분의 1. 끝. 그렇게 살펴보면 되고 싶으시면 697번 y는 x 제곱 플러스 a 1, k에서의 접선과 x 축 y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접선은 접선하고 접선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1,k를 지나니까 일단 k는 1 플러스 a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죠? 1,k. 그 다음에 접선을 구하려면 이렇게 미분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야지. 1 넣으면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 얼마? 2죠, 2. 그러면 접선은 y는 2x. 근데 1 넣었을 때 k 지나야 돼. 1 넣으면 2 나오니까 2 없애주고 k 써주면 1 넣었을 때 k를 지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 녀석인데 얘의 x절편, y절편, 이 직선. 그러면 얘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 x값 뭐예요? 1 마이너스 2분의 k. 이렇게 되겠죠? 요거 넣으면 0 되죠. y가. 그쵸? 때려 맞춘 거예요. 그 다음에 y절편은 0, 얼마?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근데 k가 2보다 크다 그랬어. 그럼 얘는 음수, 얘는 양수. 그래서 얘가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x절편은 음수, y절편은 양수니까 요렇게 그려질 거야. 됐어요? 그럼 요 길이가 뭘까? 얘 좌표가 1 마이너스 2분의 k니까 길이는 2분의 k 빼기 1.
요건 뭐예요 그럼? k 빼기 2 그대로 양수니까. 됐어요? 근데 넓이가 4분의 1이래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k 빼기 1 곱하기 k 빼기 2 이게 얼마? 4분의 1. 양변에 2를 곱 4를 곱하자 4. 잘 봐봐. 양변에 4를 곱할 건데 여기 2 곱하고 요 2는 요 가로에 들어갈 거야. 여기도 4를 곱해. 그러면 4를 곱하게 되면 요거 1 없어지고 2 들어가면 k 빼기 2 되니까 k 빼기 2에 제곱되고 1 되죠. 됐습니까? 그럼 k 빼기 2는 k 바로 구할 수 있죠. 3하고 뭐야? 1이죠. 1. 근데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요거 안 되고요. 그럼 k가 3이니까 여기다가 3, 아니 여기다가 3 넣으면 a값 구할 수 있죠. a 얼마 돼요? 2. 그래서 a랑 k랑 더하면 5입니다. 끝. 698번. 자, a, a세제곱에서의 접선 요 선이 되겠네요. 요 접선이 y축과 만나는 걸 q, 그 다음에 p에서 x축에 수직 내린 거를 r. 그런데 op q 삼각형과 pqr 삼각형의 뭘 구하여라? 넓이 b를 구하여라. 얘는 사실은요 a값이 뭐든지 간에 넓이 b가 늘 어떻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a를 그냥 1 넣어도 돼요. 1 넣고 넓이 구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a로 푼다고요. 저는 정통파 수학이니까. 그래서 지금 삼각형이 OPQ 요 파란색 삼각형과 PQR 요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 b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요 OQ 길이 곱하기 요 길이 하면 되겠지. 높이를 2분의 1, 2분의 1은 당연히 있고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하면 되겠지. 높이를 요만큼 하면 되잖아, 수직. 그러니까 한마디로 높이는 똑같다. 그러니까 삼각형 OPQ 넓이 대 삼각형 PQR 넓이의 비는 2분의 1도 똑같고 높이도 똑같으니까 밑변의 비가 넓이의 비다. 즉 OQ 길이의 비 대 PR 길이의 비를 구하면 된다. 얘네가 밑변이었잖아. 방향성 잡았어요? 그러면 OQ 길이 구하려면 뭐예요? 이거 PR은 쉽잖아. A 세제곱. 그럼 얘 길이 구하려면 뭐예요? 그렇죠. 얘 접선 구해서 Y절편 좌표만 구해서 Y절편 좌표의 부호 반대, 음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접선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는구나. 자, 접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y는 제 미분에서 3x제곱이지. 접점에 x좌표 넣으면 3a제곱이 접선의 기울기. 됐어요? 그런데 얘 a 넣었을 때 a세제곱 돼야 돼. a 넣으면 3a세제곱이니까 a세제곱 되려면 요거죠. 그러면 얘 y절편이 뭐야? 마이너스 2a세제곱이지. 그러면 이 OQ 길이 얼마 되겠어요? 2A 세제곱.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PR 길이 얼마였어? 넓이 B는 그래서 답은 몇 대 몇? 2대 1 되겠습니다. 701번. 701번 요 문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3참수가 요런 식으로 그려졌는데 여기에서의 접선이 요 점의 좌표에서의 접선 말고 또 다른 점의 x좌표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또 다른 점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유의 문제를 풀 때 3차와 요 접선을 같다라고 놓고 이항을 시키면
반드시 요 녀석이 0 되는 값이 인수로 제곱을 갖는다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요? 네. 네. 그래서 접선을 구해서 같다라고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아닌 다른 x좌표가 바로 xn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 접선을 구하면 y 프라임은 3x제곱 마이너스 2nx 플러스 1.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 넣으면 4 플러스 2n이 되죠? 됐습니까? 근데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을 지나죠?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얘가 남아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 3 플러스 n 이렇게 남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4, 3 더하면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2n, n 하면 마이너스 n 되잖아. 아, 마이너스 2, 2가 돼야 되죠? 예, 2. 됐습니까? 이게 접선이야. 그러면 저 3차함수와 얘랑 같다라고 놓는 거야. 이걸 이항을 시켜요. 그러면 x1차 계수로 묶을 수가 있는데 x1차 계수로 묶으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 되겠죠? 여기가 다 부호가 반대가 되는데 여기 플러스 1이 있잖아. 됐죠? 그리고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 되고요. 그런데 요 녀석이 무조건 얘를 인수로 갖는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왜? 마이너스 1에서 뭐 했으니까? 접했잖아. 그럼 완전 제곱식을 꼭 인수로 갖는다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의 근이 또 다른 교점의 x좌표 xn이 되는 거야. 여기가 무조건 x 빼기 xn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요 식을 빠르게 찾는 방법은 얘가 인수가 몇 번이니까? 두 번이니까 연조립제법을 써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3차 계수, 2차 계수, 1차 계수, 상수항 얘를 x 플러스 1로 두 번 나누는 거야. 그러면 더하고 곱하면 이렇게 되고 곱하면 이렇게 돼서 0 되고 얘를 또 해. 더하면 이렇게 되고 곱해서 올리면 이렇게 되죠. 이게 두 번 다 0이 되게 돼 있다고. 신기하죠? 그러면 여기 식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가 0 되는 값은 x 빼기 n 빼기 2는 이게 xn 좌표가 되는 거야. 그럼 xn은 n 플러스 2. 됐습니까? 이걸 4부터 10까지 넣어서 더해라. 시그마 계산하는 건 여러분한테 맡겨도 되겠어요? 그럼 계산해봐, 빨리. 암산. 암산이 아니라 빨리 계산해봐, 손으로. 답 알려주세요, 그래서. 얼마? 63. 답은 4번. 자, 703번 여러분. 703번을 보시면 3차가 있는데 여기에 3차 아닐 수도 있잖아. K가 0이면 3차가 아니죠. 그렇죠?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 여기 3차라는 얘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K는 0도 당연히 아니네요. 그렇죠? K는 0도 당연히 아니고요. 그럼 5번은 답이 아니야. 여기에 0이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다 답이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어떤 3차가 있는데 여기 위에 1 넣으면 0 되니까 1,0이라는 A점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접선.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일단 구해보자. 미분해. 그러면 맨 앞에 거 첫 번째 거 미분, 뒤에 두 개 그대로, 가운데 거 미분,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미분하면 K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 넣으면 이것 빵, 이것 빵. 그럼 여기다가 1 넣으면 여기 1이니까 생각 안 해도 되고 1이면 K 플러스 1. 그런데 지금 접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접선에 L에 수직인 직선. 뭐라고? 수직인 직선. 그러니까 얘 수직이려면 수직인 직선은 어떻게 표시하네? 이렇게 할게요. 수직인 직선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을 기울기로 갔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1 넣었을 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니까 K 플러스 1분의 1이 더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이 얘하고 교점이 몇 개? 한 개. 그래서 교점이니까 얘하고 얘하고 어떻다고 해야 돼? 같다라고 놔야지. 그치? 같다라고 놓으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좀 줄이고요. 그래서 F, X, X 빼기 1, KX 플러스 1하고 쟤하고 같다라고 놓을 건데 쟤를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로 묶어봐. 그럼 X 빼기 1이 되지. 그럼 요거 넘어가면 우와, X 빼기 1로 묶여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X 빼기 1로 묶여요. 그럼 묶는다라는 거는 묶어놓고 가로 열어주고 곱해져 있던 걸 써주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X 빼기 1에 곱해져 있던 건 얘하고 얘 곱한 게 곱해져 있었지? 그럼 이거 전개하면 K X제곱 플러스 X가 되고요. 요거 넘어가면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그럼 X 빼기 1로 묶으면 뭐 남아요? K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남겠죠. 그런데 교점이 A점밖에 없어야 돼. 한 점. 그럼 얘네들은 교점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얘는 판별식 D가 뭐보다 작으면 돼요? 0보다 작으면 되죠. 알겠습니까? 허근을 가지면 되죠. 그래서 판별식 D는요. 1 빼기 4AC K 플러스 1분의 4K 이렇게 되겠죠. 얘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양변을 K 플러스 1 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K 플러스 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뭘 곱해야 돼?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K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하면 되죠. K 플러스 1의 제곱은 항상 양수 아니야? 양수니까. 그래서 K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하면 1에다 곱하면 요거 되고요. 4K에다가 곱하면 K 플러스 1이 하나 남죠. 부등호 안 바뀌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전개하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4K랑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3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 1, 3, 1, 1 빼기 그럼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3분의 1보다 크다. 705번 Y는 X세제곱 1,1에서의 접선. 얘가 X축과의 교점이 A1.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A2 뭐 접선해서 X축 A3 이런 식으로 계속 가라. 그것들의 무한급수를 구하여라. Feel이 뭐야? Feel 이 문제 등비수열일 것 같지 않아? 아닐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문제를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요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1,1이 있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접선을 그려. 그럼 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1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A1에서 또 올라가서 A1, A1 세제곱 요 곡선 위에 한 점 잡을 수 있지. 요렇게. 이해돼요? 그럼 얘도 접선이 있어 없어? 얘도 접선이 있겠지. 그때 X절편을 A2라고 한 거야. 그리고 또 올라가. 그러면 여기에서의 접선 또 있겠지. 걔의 X절편을 뭐라고 한 거야? A3라고 한 거야. 흐름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N번 한 개 파란색이라고 하자. N번 한 개. 그럼 그 빨간색 그 다음 이걸 한 번 더 하면 뭐가 되겠어요? X절편이. AN 플러스 1이 되겠죠? 한 번 더 한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무슨 흐름인지.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AN, AN 세제곱이 될 거고 그 점에서의 접선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접선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 접선 구하는 거야. AN, AN의 세제곱에서 접선. 그러면 얘 접선은 Y는 얘 미분하고 X좌표 넣으면 3AN 제곱이 기울기. 근데 AN 넣었을 때 AN 세제곱 돼야 되니까 이거 뭐 아까 풀었던 문제랑 비슷하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X절편을 구해야 되니까 Y가 0일 때 X값이야. Y가 0일 때 X값 뭐예요? Y가 0일 때 X값. 3AN 제곱분의 2AN 세제곱이죠. 됐습니까? 이 X좌표가 뭐가 된다? 그 다음 AN 플러스 1항이 된다. 이런 얘기라고. 그러면 AN 플러스 1 먼저 쓸게요. 저거 약분하면 3분의 2AN 남아 안 남아? 어? 이거 뭐야? 공비가 3분의 2 등비 수열. 첫 번째 항 뭐가 될까? A1. 얘가 1에서 시작한 거잖아. 얘도 이거에 3분의 2가 된다고. 얼마? 첫 번째. A1 얼마? 3분의 2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3분의 2씩 줄어든다고. 그러면 요거에 3분의 2 줄어가지고 첫 번째 항 3분의 2, 두 번째 항 9분의 4, 그 다음 27분의 8 이런 식으로 간다고. 됐어요? 그러면 무한등비급수 합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1 빼기 3분의 2분의 초항 3분의 2 답은 2가 되겠습니다. 712번 이걸 몰랐나요? 이거 혹시? X축과 이루는 양의 각의 크기가 45도 이건 뭘 주는 거다? 기울기. 기울기가 얼마? 1. 탄젠트 45도.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기울기가 1인 거야. 그럼 접점의 X좌표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 미분하면요. 6. X제곱 빼기 17. 이게 1인 거야. 그러면 6X제곱 18이니까 X제곱 3. X가 뿔마 루트 3인데 그 중에 양수인 거. 그러면 접점은 루트 3, Y좌표 구해야죠. Y좌표 뭐예요? 여기다 넣어야지. 여기다가 3 루트 3이지. 넣으면 그러니까 6 루트 3 빼기 17 루트 3 마이너스 11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6 루트 3 빼기 17 루트 3 6 빼기 17. 알겠습니까? 어려운 암산 아니고요. 네? 루트 3, 빼기 11 루트 3. 그런데 이거 구하래요. 기울기는 1이고요. A는 1이야 이미. 여기에서 줬잖아. 알겠어요? 그럼 이제 B 구하려면 A 1 넣고 요 접점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접점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1 루트 3
A는 1이니까 루트 3 플러스 B. B는 마이너스 12 루트 3. 그래서 두 개 곱하면 A, B는 뭔 소리예요? 1인데 A, B는 마이너스 12 루트 3 되겠습니다. 다음 722번. 자, 얘 X절편 A 양의 방향, Y절편 B라고 했어요. 그러면 X절편 Y절편 구해야 되죠, 그쵸? X절편을 구하려면 X제곱 플러스 X 빼기 6은 0.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3, X 빼기 2. 그럼 X절편은 2, 0이고요. Y절편은 뭐야? 0, 0 넣어. 얼마야? 다 같이 마이너스 6. 근데 얘를 지나는 어떤 AB 직선을 지나는 녀석과 평행한 게 CD 직선이래. 그럼 얘 기울기 얼마예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구하면 2분의 6 얼마? 3이에요, 3. 그럼 기울기가 3이 된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얘가 3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X좌표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그럼 X좌표 1일 때 Y좌표는 뭘까요?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되죠, 1을.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4. 그럼 접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4고 기울기는 3이다 이 얘기야.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될까요? Y는 3X,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4 돼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의 X절편을 C, Y절편을 D라고 했어요. C의 좌표는 3분의 7, 0. D의 좌표는 0, 마이너스 7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요게 3분의 7, 요게 7 되죠, 길이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 OCD의 넓이는 얼마 되겠어요? 삼각형 OCD 넓이 2분의 1, 3분의 7 곱하기 7. 답은 6분의 49. 다음 727번. 이런 유의 문제 많이 나오거든. A점, B점은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어떤 점 잡아서 삼각형 넓이 최소값 구하래. 그 얘기는 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길이, 밑변의 길이는 항상 일정해. 그쵸? 요 길이 얼마겠어요? 2루트 2.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써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요 2루트 2가 된다고. 그러면 얘 넓이는 높이에 따라서 달라져. 알겠죠? 밑변의 길이 일정하니까. 그럼 높이가 제일 짧을 때 최소값을 가질 텐데 그 높이가 제일 최소가 될 때라는 건 언제니? 요걸 평행이동을 했을 때, 뭐 할 때? 접할 때. 요때의 높이가 가장 어때요? 작죠. 그럼 이 접선 빨간색의 기울기는 얼마야? AB 직선과 똑같잖아. 얘랑 기울기가 똑같다고. 얼마? 1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를 플러스 K라고 놓자. 그런데 얘가 접한다 그랬으니까 얘하고 얘 같다라고 했을 때 판별식 D가 얼마 되는 거예요? 0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 넘어가면 X제곱, 아 물론 이렇게 안 구해도 되긴 하죠. 근데 얘가 완전 제곱식 되려면 상수가 1 돼야 되니까 K는 3. 됐어요? 네? K가 3이야. 그럼 K가 3이면 요 식은 다시 X 플러스 1의 제곱. 접점의 X좌표 얼마? 마이너스 1이죠. Y좌표는 2가 되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점의 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1, 2. 얘하고 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 그게 높이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1, 1, 2하고 y는 x, 즉 x 빼기 y는 0하고의 거리가 높이.
높이는 x계수의 제곱, y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1하고 2 넣으면 절대값 했을 때 3 되죠. 됐습니까? 유리하면 2분의 3 루트 2. 그래서 넓이는 뭐가 되겠어요? 삼각형 ABP. 유리하지 말자. 2분의 1 곱하기 밑 높이 먼저 쓸게요. 2 루트 2. 이렇게 되죠? 넓이 얼마? 3. 유리 안 하는 게 약분이 잘 보여서. 됐습니까? 답은 3번. 730번. 1,1에서 여기에다가 접선을 그은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접점을 세팅하고, 이거 시스템 있지? 이제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알죠? 접점을 뭐라고 세팅해? T, FT. 그쵸?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하고 T는 쳐? ET 플러스 1. 그럼 접선 구할 수 있죠? 접선은 뭐가 되겠어요? 접선은 Y는 ET 플러스 1 기울기 가로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그런데 얘를 어디서 그었어? 1,1에서 그었죠? 1,1 대입. 그럼 t를 구할 수 있죠. 대입하면 1은 2t 플러스 1, 1 빼기 t, t제곱 플러스 t. 그래서 얘 계산하라는 거야. 왼쪽으로 올게요. 1은 저거 전개하면 2t 빼기 2t제곱 플러스 1 빼기 t 플러스 t제곱 플러스 t. 1은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1 없어지네요. 그래서 t로 묶으면 이게 0이니까 t는 뭐하고 뭐? 0하고 2. 됐습니까? 그럼 다행히 보기가 기울기가 다 틀리니까 기울기만 구하자. t가 0이면 기울기 얼마? 티가 2면 기울기 얼마? 디귿, 비음. 735번. 곡선 밖에 한 점에서의 접선을 긋는데 접선이 3개라면 접점도 몇 개예요? 3개. 그 접점 X좌표들은 무슨 수열을 이룬대요? 등차 수열. 조건이 두 가지 있죠. 접선 3개, 접점 3개의 X좌표는 등차 수열. 그러면 쟤는 1,k에서 접선 구하려면 시스템 있죠. 방금 전 문제에서도 얘기했어. 접점을 뭐라고 세팅해? t, ft. 접선의 기울기 미분해서 t는 거 접선 바로 갈게요. 그러면 기울기 3t제곱 빼기 2 x 빼기 x좌표 y좌표는 t3제곱 빼기 2t 플러스 1. 근데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 1,k. 그래서 이걸 대입하면 y에다 k 넣고 x에다 1 넣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정리해요. 요거 정리하면 k는 암산 좀 할게요. 3t 세제곱,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세제곱, t 세제곱. 됐습니까? 그 다음에 2차는 3t 제곱 없죠. 3t 제곱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차는 2t, 마이너스 2t 없어요. 0이야.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우변이 다 넘어가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은 0인데 여기에 세근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세근이 뭐야? 등차 수열.
그럼 이 세 근을 뭐라고 세팅할 수 있냐면 A 빼기 D, A, A 플러스 D. 그럼 세 근의 합은 근계수 관계. 세 근의 합 3A. 그게 얼마야? 2분의 3. A는 얼마? 2분의 1. 됐습니까? 그럼 2분의 1이 근이야 아니야? 근이잖아. 대입. 그럼 K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을 대입을 하면 8분의 2 빼기 4분의 3 플러스 K 플러스 1은 0. 4를 곱하면 1 빼기 3 4K 플러스 4. 그러면 4K는 얼마? 마이너스 2. 맞죠? K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740번 공통접선. 공통접선은 함수값 똑같고 접선의 기울기도 똑같고. 그래서 첫 번째 함수값이 똑같다. 그럼 T를 넣어. 이게 똑같아야 돼. 이거를 먼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네. 그러니까 T 플러스 1 T 제곱 마이너스 4 T 플러스 4는 0. 와우. 저거 완전 제곱이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와요. 그 다음엔 미분계수도 똑같다. T에서의 미분계수는 3T제곱과 6T죠. 그러면 얘 3 나누고 넘어가면 T제곱 빼기 2T는 0. 그럼 T 빼기 2는 0. 그래서 여기에서 T는 0하고 2인데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딱 보이죠? 누구야? 2죠, 2.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접점에 X좌표를 구한 거야. T가 2일 때 Y좌표는 아무데나 넣어도 돼. 여기다 넣을까요? 2 넣으면 얼마? 8. 2,8을 지나고 기울기는 얼마가 돼요? 얘 미분하고 2 넣으면 되잖아. 여기에다 2 넣어봐. 얼마? 4, 3. 12. 그런데 여기에다 2 넣었을 때 뭐 돼야 돼? 8 돼야 돼. 그러면 뭐야? 됐습니까? 답은 몇 번? 4번. 자, 여러분. 742번 공통접선 또 나왔어요. 1,-2면 여기도 1,-2를 지나고 얘도 1, 뭘 지나? 마이너스 2를 지난다 이 얘기야. 그래서 그걸 써보면요. 첫 번째 함수값이 똑같다. 1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2. 저기도 1 넣으면 B 플러스 3 플러스 C 얘가 마이너스 2. 됐습니까? 그럼 A는 바로 나오네. A 얼마? 마이너스 3. 그리고 B 플러스 C는 3 넘어가서 마이너스 5. 두 번째 미분계수도 똑같아. 그래서 저거 미분한 거에다가 1 넣은 거랑 G도 미분한 거에 1 넣은 게 같다. 그럼 네? 아 요거요 요거. 오 맞아요. 자, 미분해요. 3x제곱 플러스 a, 거기다 1 넣으면 3 플러스 a. 얘 미분해요. 3bx제곱 플러스 6x, 거기에다가 1 넣으면 3b 플러스 6. 근데 a는 알아, 마이너스 3이야. 그럼 3b 플러스 6은 0이지. b 얼마? b가 마이너스 2면 c는? 마이너스 3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 빼기 C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거 구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2가 답입니다. 다음 744번 문제가 조금 이상하지만 그냥 가정을 하고 풀게요. 하나는 명확히 알아요.
첫 번째는 0,2가 꼭지점이고 위로 볼록이고요. 그쵸? 하나는 두 번째 거는 0,0 지난다라는 것만 알아. 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위로 볼록이어도 교점 가질 수 있거든.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라고 가정을 하고, 어차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L1 직선을 이렇게 검은색의 접선이에요. 이게 L1이라고 할게요. L2 직선은 파란색의 접선, 초록색이라고 할게요. 이 교점에서의 접선을 L2라고 할게요. 그럼 이 교점에 X좌표가 있겠지. 뭔지 몰라도 그거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저기에서의 접선이 알파에서의 접선이니까 일단 알파 제곱 플러스 2가 T라고 하자. 저거랑 헷갈린다. A랑 헷갈리니까 T라고 할게요. 그럼 T를 넣은 함수값이 일단 같아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여기에다 튀는 게, 여기에다 튀는 게, 여기에다 튀는 거랑 어때야 돼? 교점이니까. 같아야 되잖아, 일단.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거 넘겨서 a 플러스 1t 제곱 플러스 3t 빼기 2는 0. 요런 식이 일단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의 빼기가 1이다. 그럼 얘 접선의 기울기. 저거 미분하고 t 넣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t 요게 m1 빼기 m2는 요거 미분하고 t 넣어요. 2 at 이거 얼마 돼요? 미분하고 t 넣으면 3 되죠? 이게 얼마? 1. 그래서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at, 마이너스 3 넘어가면 4, 마이너스 2 나누면 t 플러스 at는 마이너스 2t는 a 플러스 1로 나누면 구할 수 있죠. t는 a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요걸 여기에다가 대입하세요. 요식 t에다가. 그럼 대입을 하면 a 플러스 1 저거 제곱하면 파란색으로 써줄게요. a 플러스 1의 제곱분의 4, 3 저거 대입하면 a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그리고 빼기 2. 그럼 요거 약분되고 하나 됐죠? a 플러스 1 곱하면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가로 a 플러스 1. 그러면 마이너스 2 넘어갈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가로 a 플러스 1은 2,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a는 얼마? 마이너스 2. 끝. 똑같죠, 여러분? 그쵸?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아요. 첫 번째, 교점의 x좌표를 t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t제곱 플러스 4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at. 이거를 우변을 넘겨서 정리하면 4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4는 0.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들의 곱이 마이너스 1, 수직이니까. 그래서 저거 얘 미분하고 t 넣고 얘 미분하고 t 넣은 걸 곱해. 2t 마이너스 6t 플러스 a, 이게 얼마? 마이너스 1. 양수 a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6t 플러스 a는 마이너스 2t 분의 1. a는 마이너스 2t 분의 1 플러스 6t
T. 아, A 값을 구하는 거잖아. 자, 이거 넣어요, 여러분. 좀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한데 요거 A로 정리한 거 여기다 넣어요, 그냥. 그래서 4T 제곱 마이너스 T 있고 A 대신에 저걸 넣는데 저 통분하고 넣을게요. 통분하면 2T 분해 마이너스 1 분자 분모 2T 곱하니까 12T 제곱. 그래서 2T 분해 마이너스 1 플러스 12T 제곱을 A 대신에 넣은 거야. 플러스 4는 0. 그럼 T 약분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 2를 곱하고 있어요. 2를 곱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는 2를 곱하면 이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들어가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2T 제곱 2를 곱하고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9는 0. 그러면 T 제곱은 4분의 9. T는 뿔만 2분의 3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요, T가 2분의 3일 때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2분의 3일 때를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2분의 3을 넣으면 얼마니? 3 되지, 3 분모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3 넣으면 9. A는 얼마? 3분의 26. T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A 음수 나오겠죠? 그쵸? 3분의 1 빼기 9잖아.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26 나와. 양수에 이래. 답은 예. 746번. 얘가 1,K에서 만나니까 당연히 F1도 K, G1도 K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얘네들 미분한 거, 그럼 미분하고 1 넣으면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들의 곱이 얼마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F 프라임 1 곱하기 G 프라임 1, 얘가 얼마? 마이너스 1. 자, 요거 조건 가지고 새로운 함수예요. 요 녀석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얘래. 어? X가 없네. 기울기 얼마? 기울기 얼마? 0이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 미분해서 0 넣자. 제 미분함은요, 앞에 거 그대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러면 여기에다가 1을 넣으면요, 어떻게 돼요? 접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 1, G 1, F 1, G 프라임 1 이렇게 되는데 F 1, G 1은 둘 다 K. 얘네들은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K로 묶으면 F 프라임 1 플러스 G 프라임 1이 되죠. 이게 얼마? 마이너스 0. 이게 얼마? 0. 얘 기울기 없잖아. 그럼 얘가 0 되려면 K가 0이 아니라는 얘기 있습니까? 예.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는데 얘가 0이 아니래.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0. 그래서 결국은 F 프라임 1이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G 프라임 1이랑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단 조건을 보면 G 프라임 1이 더 크대. 그럼 얘하고 얘는 부호가 반대인데, 그치? 부호가 반대잖아. 누가 플러스? G 프라임 1이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를 넣어봅시다.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어야지 뭐. 어디다 넣어? 이렇게 넣어. 그러면 G'1은 1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F'1은 얼마?
f 프라임 1은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f 프라임 1 빼기 g 프라임 1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749번 y는 x 세제곱 플러스 1, 1,2에서 접하고 접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접선을 구할 수 있죠? 미분하면 3x제곱이지 1 넣으면 접선의 기울기 얼마? 3. 그러니까 y는 접선이에요. 3x 1 넣었을 때 2 돼야 돼. 이렇게 되겠죠. 이게 상황이 지금 이건 거지. 상황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있는데 이제 1,2에서의 접선을 그렸더니만 이렇게 접선을 그린 거죠. 그쵸? 그렇죠. 예,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2에서 이 3차함수에 접하는 원을 생각하겠다 이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근데 1,2에서 여기서 접하는 원인데 중심은 어디에 있어? y축에 있다고. 그러면 1,2에서 접하는 원은 이 빨간색 1,2에서의 접선하고도 접해요 안 접해요? 접하겠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 y축 위에 중심이 있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중심의 좌표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자, 지금 3차가 중간에 껴서 니들이 헷갈리는 거야. 원이 있는데 어떤 접선이 있어. 그럼 요 중심의 좌표 어떻게 구하면 돼? 요 점의 좌표가 뭐야, 지금 접점의 좌표가? 1,2지? 그러면 이 중심에서 이 접점을 연결한 반지름하고 접선은 뭐니? 수직이지? 그래서 여기 1,2를 지나는 법선이 어딜 지나게 돼 있어? 원의 중심. 근데 그 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 Y축. 이 법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지? 그 법선의 방정식에 Y절편 구하면 되겠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건 접선이었어요. 그럼 법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이해되십니까? 1 넣었을 때 뭐가 돼야 돼? 2 돼야 돼. 1,2를 지나니까 3분의 7. 그러면 아하,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뭐다? 0,3분의 7. 아, 이게 또 끝이 아니네요. 뭐 해야 돼요? 반지름을 구해야 되죠? 그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하면 되겠네. 그쵸? 1,2하고의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R은 R 제곱해도 되겠네. 1 플러스 3분의 1의 제곱, 9분의 1, 9분의 10.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9분의 18. 답은 몇 번? 758번.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니 얘들아?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평균값 정리.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평균값 정리. 4를 뭘로 보면? 2 빼기 가로 빼기 2.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2,F2와 마이너스 2,F-2를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뭐랑 같다?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C가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이상 뭐한다? 존재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는 또 무슨 얘기였어요? 평균값 정리의 가정이 뭐였어요? 가정. 평균값 정리 이걸 만족시키려면 어떤 걸 만족시켜야 돼? 폐구간에선 연속이고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개구간에서는 미분 가능. 알겠죠? 그럼 무조건 존재한다라는 거고 꼭 그래야지만 존재하는 건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존재할 수도 있어요. 미분이 불가능해도.
한 점 정도는 미분이 불가능해도 그 점이 아니면 되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까다로운 게 단순히 미분 가능성 이거 다 미분 가능하다면 끝나는 거야. 조사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사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건 무조건 참이야. 왜? 얘는 다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다 미분 가능하거든. 이해되십니까? 무리함수 그래프 알잖아. 쟤는 마이너스 3,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잖아.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기면 얘랑 기울기가 같은 접선이 이렇게 존재할 거 아니야. 알겠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니은은 무조건 참인데 문제가 기역과 뭐야? 디귿이죠. 자, 기역은 여러분 fx가 절대값 있으면 나눠야 되겠죠? 어떻게 나눠요? fx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이렇게 나누죠? 됐습니까? 그럼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이렇게 나눴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보면 얘 미분 가능하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쵸? 아래로 볼록 중에서 양수인 부분만 그린 거고 위로 볼록 중에서 음수인 부분만 그린 거야. 여기 만나는 점도 미분 가능해. 이거 미분하면 2x-2x 0 넣으면 0이잖아! 알겠어요? 자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 똑같다고 0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는 다 미분 가능해.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 그러니까 얘도 평균값 정리를 만족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다 지우고 디귿은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여러분? 그냥 1 넣고 2 넣고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얘 마이너스 2부터 2 중요한 거는요. 마이너스 2하고 2를 넣으면요. 제곱이잖아. 얘가 뭐라고? 그러면 함수값이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똑같아요. 굳이 찾자면 세제곱근 4로 똑같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요 자변 평균 변화율이 얼마 되니? 0 되죠? 그러면 미분 계수가 0 되는 값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쵸? 안 하죠? 얘는 미분 불능이야. 미분 불가능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얘 미분 불가능해요. 뾰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디귿은 거짓. 아니, 존재 안함. 답은 몇 번? 기역 니은. 사실 뭐 기역 니은 디귿이 없네. 763번은요. 그냥 무식하게 뭐하라고? 느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변 x 플러스 h는요. 느면 x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a 가로 x 플러스 h 플러스 b가 될 테고요. 는. 얘는 x제곱 fx는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h 곱하기 j는요. 제 미분을 한 걸 먼저 구해보면 2x 플러스 a니까 여기 x에다가 넣으라는 거야. x 플러스 세타 h를. 그럼 이걸 넣으면 2x 플러스 2 세타 h 플러스 a가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근데 지금 우리 뭘 구하는 거야? 세타 구하는 거죠. 뭘 구하는 거야? 세타. h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은 나중에 세타는 하고 이걸 구해야 되는 거야. 세타를 구하라며.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세타에 관한 방정식이 되는 거야. x에 관한 방정식이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야? 세타. 그래서 세타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요. x제곱 플러스 2x, hx 플러스 h제곱 ax 플러스 ah 플러스 b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ehx 플러스 2세타 h제곱 플러스 ah 없어지는 거 찾아보면 x제곱, x제곱
그 다음에 EX, EHX, EHX 그 다음엔 H제곱은 없죠? AX, AX 그 다음엔 B, AH도 있어요? AH, AH 색깔이 많으니까 B, B 완전 좋죠? 네, 좋아요. H제곱 요거 남죠? 어이 근데 뭐야? H제곱 남고 2세타 H제곱 남았는데 H가 양수야. 나눠도 돼? 안 돼? 되죠? 세타 구하래. 세타 얼마? 2분의 1.